당신 핵폭탄하고 미사일 몇 개 만들었어? 이거 답해야 돼요. 아, 자, 두 번째 질문은 핵폭탄하고 미사일 어디다 숨겼어? 이거 답해야 돼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핵폭탄하고 미사일 언제까지 폐기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또 하나요. 자, 그러면은 김정은이 사기꾼은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거짓말 시킬 각본을 열심히 작성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싱가포르에 딱 가게 되는데 이놈이 타고 갈 비행기도 없어요. 예, 그리고 처자할 수 있는 처먹고 처자는 비용도 아무것도 없어. 예, 이거 다 남의 돈으로 이렇게 민폐 끼쳐가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를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이야 아주 멋들어지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멋들어지게 답이 나오죠. 근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지 아세요? 김정은은요 핵을 폐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면서 개발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핵이 바로 김정은이고 김정은이가 핵입니다. 핵이 없어지면 김정은의 존재 가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거짓말을 시키는 거 다 알면서 새빨간 각본을 가지고 와서 자기하고 회담할 거 다 알면서 왜 받아들이느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300가지의 아주 어마어마한 제재 항목을 또 준비 완료했습니다. 300가지입니다. 이건 완전히 김정은이를 굶어죽게 하는 거예요. 네. 또 준비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돈이 바닥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래 아니면은 안 살래 죽을래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반드시 일을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이렇게 계속 쌓아 올려요. 어떤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기회를 줘요. 최대한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려를 하고 저렇게 배려를 하고 안 하면은 첫 번째는 300가지 제재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제재는 북폭입니다. 네. 무조건 북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를 불러들여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짓말 구경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짓말 했기 때문에 북폭을 해도 된다 하는 이러한 그 이유를 전 세계에 알리고 어마어마한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한편 문재인에는 무엇이냐? 문재인을 트럼프 대통령은 개똥으로도 안 쳐요. 아주 이건 사람 새끼로 아예 보지도 않아요. 문재인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문재인이가 탄 비행기가 워싱턴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기자들 접근을 다 막거든. 그런데 미국 기자가 딱 보니까 참 이상하더라 이거예요. 왜 기자의 접근을 막을까? 그래가지고 먼 발치에서 망원렌스로 이거를 포착했습니다. 오직 미국 언론사 한 기자가 이거를 포착했어요. 그러더니 비행기가 딱 도착이 되더니만 비행기 밑에서 레드 카펫이 굴러 나오는 거야. 레드 카펫이. 예? 이 청와대가 말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삼류 방문객에게 레드 카펫을 제공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다 알아본 거야. 백악관에다가.
메디카펫이 제공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실패가 한 거야. 메디카펫은. 그래가지고 셀프 메디카펫을 연출을 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텔레비에 보는 문재인이가 비행기 트랩에서 멋있게 의시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 레드카펫을 밟으며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이거 전부 거짓말이야! 이거 전부 한국에서 실고간 카펫입니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은 이 레드카펫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되는데 이게 한 줄 보도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제가 아주 유심히 잘 봤습니다. 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기자가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입니다. 예, 진짜 마지막이에요. 왜냐면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주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폐회 선언을 한 겁니다. 기자회견 끝! 그리고 그 장례 정리하는 아가씨가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끝났습니다. 막 꼬불한 것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 문재인이가 짰겠지. 우리나라 어떤 남자 녀석 기자인데 내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연합 아니면은 YTN인가 뭐 이런데 신문인 것 같아요. 불쑥 튀어나오더니 질문을 하는 거야. 에? 그러면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자가 질문은 다 끝났으니까 나가서 나도 개인적으로 이거 합시다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질문을 더 받아준 거예요. 에? 그러니까 아주 예의에 벗어나는 짓을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 이거는 통역 필요 없어요. 통역도 안 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문재인 이 친구 아주 나쁜 놈이야 저놈. 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저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썩은 놈이고 인간적으로도 썩은 놈이고 아주 정치적으로도 썩은 놈이고 아주 더러운 놈이야 저놈이. 예, 문재인 저놈. 예이 나쁜 놈 같으라고. 저는 천하의 나쁜 놈. 이놈이 말이에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잖아요. 만나고 왔는데 오자마자 판문점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갔어. 예? 국민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자들에게 미리 예고도 안 하고 뭐 국회에다가 양해를 이렇게 뭐 했다든가 아무것도 없이 미친놈이니까 그냥 판문점을 뛰어넘어간 거야.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아 이놈이 이런 놈이구나. 그때부터 완전히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예, 이 트럼프는 이 예 문재인 이놈 너하고는 상종을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뭐냐면은 문재인은 혹시나 싱가포르에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데 혹시 자기를 좀 끼워주지 않나. 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연락이 올 턱이 있나. 아주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는데 사람 취급을 안 오는데 아 문재인을 끼워넣으면은 이놈이 스파이 짓을 할 텐데. 네? 이런 놈을 끼워넣어 주겠어요? 그러니까 안 넣어준 거야. 시골로 뭐 휴가인가 어디 떠나서 뭐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 아주 기분이 되게 상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아주 머리 싸매고 있을 겁니다. 예이 나쁜 놈 같아요. 예이 천하의 나쁜 문재인. 그래가지고 이놈이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정말 이 참 얼마나 금수강산 아름다워요. 파라스름한 나라를 갖다가 빨간 물감으로 그냥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갱이들이 그냥 막 새끼치고 있어요. 예, 빨갱이들이 엄청난 속도로 새끼치기 때문에 한강 백사장에다가 이 빨갱이들을 일일로 세워놓고 그대로 그냥 드르륵